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 타투에 대해서 보여드릴까 해요. 우선 제 팔에 있는 타투 야외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원하는 타투이스트한테 가서 받은 사진이고요. 리마부터 니니까지 다섯 마리를 다 제 한 팔에 넣고 싶었어요. 타투가 좀 이렇게 아프고 막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꼭 냥이들 타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랑이는 캐디를 주로 타니까 캐디를 다니는 사진으로 했어요. 보시다시피 이 사진으로. 그리고 리마는 이 얼굴이 예뻐서 이 사진으로 했고요. 이렇게 기대고 있는 캐디를 위해. 요거는 이제 랑이와 리마가 같이 돼 있는 걸 시술 직후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추는 이렇게 장난감 물고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이 모습으로 하고 싶어서 사진이 또 되게 예뻤거든요. 정말 묘사가 잘 됐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너무 인형같이 인형 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제 팔에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체니는 좀 화난 모습이 포인트예요. 깃털 물고 약간 화나 있는 것 같은. 되게 체니가 이런 모습이고 또 디테일을 잘 살려주셨어요. 여기 정말 똑같죠. 진짜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잘 묘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하얀색으로 하이라이트 준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니니는 요 사진인데 꼬리는 제가 위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지금 요런 얼굴에 환한 얼굴이 포인트고 요거는 스케치 장면입니다. 스케치로 하셔서 이렇게 했던 건데 요런 모습에서 어떻게 그런 타투가 나오는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스케치 하셨을 때 도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되게 정말 감각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거는 부끄럽지만 제가 스케치했던 그림이고요.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팔에 이렇게 잘 새겨주시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거는 끝나고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고요. 참고로 저는 연남동의 솔타투에 가서 했습니다. 솔타투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다듬어진 좀 색깔 붉은기가 없게 좀 보정된 사진인데 굉장히 이제 실물과 이제 똑같이 이렇게 제 팔에 놓는 사진이고 이건 추랑 같이 찍은 건데 이런 사진을 많이 찍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찍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많이 찍고 싶은데 요거는 또 샵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확실히 이렇게 리마랑 랑이랑 추까지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놀러 와가지고 이제 좀 친구한테 찍어달라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요것도 조금 다른 색감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일본 가서 일본에서 또 역시 좀 친구한테 찍어달라고 했던 사진인데 이 정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어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타투는 몸에 남는 거니까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평생 간직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해서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이게 하고 나서 정말 저는 기분이 좋고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좀 가려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제가 회사나 이럴 때는 좀 가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 너무너무 만족하고 정말 또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제 몸에 우리 양이들이 항상 같이 지니고 저를 지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게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반려동물 타투는 뭐 예쁘기도 하지만 참 여러 가지로 좀 소중한 그런 뜻깊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고 이게 드러나는 게 조금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부위에 해도 되니까 근데 저는 제 팔에 해서 계속 쭉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으로 제 우리 타투 리뷰를 마치고 이제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